네, 지금 무시동히터하고 온수매트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지금 가동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고,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캠핑카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온수매트와 대기난방, 그 다음에 물도 온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난방 컨트롤러인데요. 이거는 거의 한파주의보 때만, 영하 10도 이상 떨어질 때만 가끔 가동하는데, 겨울철 내내 많이 써야 한 세네 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도, 바닥난방이 앞에 조수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캠핑카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출장을 가서 한 3개월 동안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배출구를 통해서 이제 뭐 일반 나쁜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가스가 배출될까봐 이것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제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날이 지금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수 배관이 이렇게 보이시죠? 온수 배관 중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배관이 있습니다. 이제 나온 이게 부동액이 이제 온수 매트를 들어가서 이제 겨울 동안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제 부동액 온수 매트도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수 매트를 겨울에 사용해 본 바, 요거를 1단 이상 키면은 뜨거워서 잠을 못 자요. 이게 상당히 성능이 엄청 좋은 걸로 제가 지금 효과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수 매트가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온수 매트하고 연결되는 일단은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온수 매트랑 연결되는 이렇게 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수 매트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판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용품은 이렇게 별도의 매트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그 상판도 보시면 수납 공간이 꽤 많은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 온수 매트를 넣어놨어요. 온수 매트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용품, 이제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있다가 넣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사용을 해야 돼서 일단은 여름용품은 여기다가 계절용품을 수납을 하는데, 일단 온수매트만 뺐습니다. 겨울 동안 쓰는 온수매트입니다. 엄청 따뜻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온수매트 브라켓하고 요거 브라켓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시동히터 브라켓하고. 그러면은 부동액이 이 안에 돌면서 상당히 따뜻합니다. 이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엄청 따뜻해요. 더워요. 1단 이상 틀면 뜨거워서 잠을 못 잡니다. 저는 뜨거운 걸 좀 싫어해서 이렇게 온수 매트
카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를 집어넣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항상 이불류도 저희가 항상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를 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시멘트가 이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해준답니다. 자, 밑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밑에. 월등 준비. 캠핑카는 뭐 특별히 월등 준비할 게 없어요. 아주 추운 동절기에는 그냥 물배관만 잘 빼주시고 요런 이제 동절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비치 하셨던 거 해주시면 좋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뭐 하실 게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매트를 이렇게 네, 깔아줍니다. 그러면 따뜻한 겨울 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제가 겨울을 여기서 나본 바 무시도미터 그냥 5000 칼로리짜리 그냥 틀고 온수매트 틀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틀 게 없어요. 자, 일단 이걸 접어놓고 바닥에 까는 이불을 또 깔아보겠습니다. 이걸 안 깔면은 이게 엠보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뜨거워서 얘도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고 온수 매트를 연결해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무시도미터까지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무시도미터랑 연결되는 배관 커브가 있죠. 요거를 무시도미터랑 같이 연결해 주면 끝납니다. 요거는 이 배관을 탈착을 하면 자동으로 막힙니다. 요 안에서. 그래서 자동으로 요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해서 딱 끼워주면 끝납니다. 딱딱하고.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딱딱 하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 무시도미터에서 대기난방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이제 온수매트 배관이 이제 부동액이 돕니다. 제가 사용해 본 바 한 20분 정도 가동하면은 엄청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온수매트도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온수매트가 이제 설치가 됐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따뜻한 겨울을 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온수매트까지 오늘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 자, 무시도미터를 가동한 지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단만 틀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바로 온수매트 컨트롤러를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액 온수매트 무시도미터 옆에 있는 부동액 통해서 부동액이 순환이 되면서 이런 온수도 이제 가동이 되죠. 그럼 매트도 상당히 따뜻해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80도? 7, 8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수매트도 이렇게 가동을 해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따뜻한 바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월동 준비, 캠핑카 월동 준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